장례를 도왔으며 내고장의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3,413명, 소년소녀 가장 3,264명, 장애인 2,593명, 노인정 3,312회, 보육원 2,370회, 장애인단체 3,654회를 도왔고 골목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놀이터 청소 12,389회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심장병 어린이 수술은 87년 8명을 시작으로 2013년 2명을 포함 총 873명의 수술을 도왔습니다. 2014년도부터 심장병 어린이 접수가 없어 수술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용고자 사랑의 장례는 2007년 13명, 2008년 42명, 2009년 41명, 2010년 41명, 2011년 34명, 2012년 34명, 2013년 30명, 2014년 29명,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254분의 장례를 치러드렸으며 귀한 홍평토 자목사를 실천하여 국가 발전에 앞장서왔으며 특히 심장병 어린이 돕기 등을 통해 따뜻한 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3월 13일 행정자치부 장관 대도. 귀한 홍평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과 복지 증진에 헌신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3월 13일 서울시장 박원순 대도. 그런 말을 29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사랑을 다 바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9년 동안에는 우리들의 이 활동을 지속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자, 대성하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뵙고 오늘 뵙는데 벌써 29주년째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방금 우리 손상호 대장께서 여러 가지 소회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일은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만은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 관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듣기 좋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운동은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귀감이 될 뿐 아니고 국민 화합 운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조금씩 모은 그런 소중한 모금액으로 아까 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873명의 심장병 어린이
예, 수술비를 지원해서 새 생명을 찾게 해줬고, 254명의 무연고자의 장례를 치러주는 정말 뜻깊은 봉사활동을 전국 각지에서 꾸준히 해왔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 시민으로서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그간의 세종병원을 통해서 여러 도와주신 여러 어린이들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마치면서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서야 여러분 앞에서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도움의 손길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고요. 마음은 있으나 도움을 못 드렸는데 교통공사대 창립 29주년에 성대한 기념식에 저를 잊지 않고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원으로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움을 당연한 것으로 느끼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엄지장이 되겠습니다.